그렇죠. 네. 확실히 눈에 보이네요. 아, 맞다. 어머니 맞지? 맞지? 별 크게 그냥 아 조금 배만 좀 들어갔거나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옷을 딱 입어보니까 진짜 대박이네. 엄마가 내 신경도 했대요. 좋아요? 좋아요. 한편 부천댁은 그녀는 운동 중. 그런데 어떻게 살 좀 빠졌대요? 네, 많이 빠졌어요. 이거 봐요. 여기 쑥 들어갔어. 전에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잡혔었거든요. 근데 지금 쑥 들어갔잖아. 완전 미스 배 같잖아. 많이 빠졌다니까. 미스들 배 같아 이제는. 왕년에 몸매 하나로 남자 여러 돌렸다는 부천댁. 하지만 출산과 동시에 볼록한 배와 함께 남편의 잔소리도 늘어만 갔는데요. 지금은? 근육이 예, 생겼죠. 근육이 와. 네, 약간 예, 속근육. 그럼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런데 보여주세요.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그녀의 복근 공개 주세요. 와, 진짜. 처지는 거 없는 복근이잖아요. 야, 다 들어갔네. 전살이 하나도 없으세요. 일어날 만해. 아이고, 약간 살도 지금. 오, 야, 이렇게 많이 빠졌다. 부디님 봐요. 많이 빠졌죠? 네. 오, 그전에는 막 이게 올치기 배웠는데. 어머님이 더 좋아요. 출산 후에도 임신하셨어요? 소리 듣던 부천댁. 딱 한 주만 더 있으면 진짜 복근 생겼겠다. 하면 되네요. 친구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배 많이 들어왔다고 막 만져보자고. 근데 만져보면 막 딱딱하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진짜 복근이 딱 잡힐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려고요. 두 달 동안 때로는 처절하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왔던 그녀들. 이제 조금 더 힘을 내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그간 흘린 땀과 눈물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할 시간. 양 팀 다 긴장해도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이게 뭐라고 긴장을 했는데? 지금도 배가 아플 것 같아. 그러니까 연습용이야, 연습용.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 스스로는 진짜 잘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생각하는데 이제 딱 이 결전의 날만 오면은 긴장이 되고 아, 조금 더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요. 아 이게 릴렉스가 안 되네. 어때? 어떨 것 같아요? 옆에도 긴장하는데. 아 막 긴장하시니까 저까지 긴장돼가지고. 진짜 표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원래 힘들어도 그거든. 너무 긴장해도 헛웃음 나와요 원래. 드디어 마지막 심판대에 오르는 울산댁. 체질과 환경에 맞춰 두 달간 건강한 다이어트를 진행했던 그녀들. 그동안 힘들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뭐 신랑도 생각나고 애기도 생각나고 엄마도 생각나는데 지금은 아무 생각 안 하고 싶어요. 둘째 아이가 생기지 않는 이유가 혹시 자신 때문은 아닐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맞짱 다이어트를 시작했던 그녀. 운동을 해서 건강하게 살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좀 새로운 저를 다시 찾고 싶어요. 엄마와 아내의 결전에 여자로 돌아가 자신을 찾고 싶었던 부천댁까지. 그녀들의 놀라운 결과 지금 공개합니다. 진짜 많이 빠졌다. 어떻게 됐을까요? 긴장되는 순간 과연 그 결과는? 울산댁 62.2kg! 내장 지방에 임신을 힘들게 하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까지. 온몸이 팔팔하던 그녀가 단 7주 만에 15kg을 감량했습니다. 대박! 두근 반, 세근 반 가슴을 조이며 체중계에 오른 부천댁의 체중은 58.5kg! 자신감 완전히 상실한 몸매를 단 7주 만에 자신감 충만해질 몸무게로 되돌려놓은 부천댁! 무려 10kg 감량 성공입니다! 체질과 환경이 달랐던 그녀들, 근육량은 올리고 지방량은 낮춘 건강 다이어트 모두 대성공! 근육량이 많이 늘었네요.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보네요.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이었죠? 아직은 진짜 실감 안 나요. 네. 이 숫자가 제 몸무게 숫자 같지도 않아요, 사실.